네, 오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 5명 모두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구미영 전문가, 컴투스 홀딩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락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종석 전문가 역시 하락장이고요. 풍원정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자연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성현 전문가는 퀀타 매트릭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영희 전문가는 플레이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구미영 전문가 그리고 심종섭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구미영 전문가님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00선까지 지금 밀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계속 연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해서 기준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오를지가 또 지속성이 얼마만큼 오래될지가 문제인데요. 중요한 거는 가장 큰 환율 시장의 문제입니다. 환율 시장이 조금 달러 초강세 때문에 수출 기업은 유리할 수는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현물 투입을 어느 정도 해서 좀 환율을 오늘은 잡아줬으면 하는 게 네, 후반부에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환율을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환율 말고 저희가 조금 더 비중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9월 13일 전까지는 아직은 국채 발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연준의 뭐 금리에 인한 어떤 코멘트가 가장 중요하지만 시장 금리입니다. 즉 10년물 채권 금리가 빠져야지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수그러들 것 같은데요.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10년물 금리를 장중에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10년물 채권 금리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심종섭 전문가님. 자,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우리 오늘 좀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장 초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견고한 고용지표에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장 후반 연준의 긴축 강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과 그리고 노동절의 연휴 동안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경계감으로 인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고용 지표만으로는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난 파월 의장의 8분간의 연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켄과 슈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켄과 슈드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또 이번 달에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오늘부터 9일까지는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 7일은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페이지북이 발표되는데 이 페이지북은 연준의 경기 침체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OPEC플러스 감산 논의, 치포 예비회의, 13일에 발표되는 미국 8월 CPI, 20일 연준회의가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도 이제는 박스권을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심리, 기술적 분석이 주요한 구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의 폭이 결정되는 8월의 CPI 지수 발표가 증시의 변곡점이 될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단기 박스권의 유동성이 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중국 내에서 경제 규모가 큰 선전과 청두 등의 주요 도심의 봉쇄, 그리고 미중 갈등,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석 연휴로 인해서 현금화를 하려는 시장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하루 동안에도 유동성이 큰 시장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2,315포인트, 코스닥은 782포인트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 박스권을 이루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로 진입하고 있고 변동성이 심해서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트상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면서 매매 배틀을 조금 작게 잡고 수익을 챙기는 매매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는 연준의 페이지북 발표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영 전문가님.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인데요. 우리가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불안해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지수 무관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파장을 하지 않는 한이요. 그래서 본다면 컴투스 홀딩스 이 종목은요. 금융 비용 부담률이 낮습니다. 이자 부담이 적다는 거죠. 여기 이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채 대비 183배가 됩니다. 일단 재무구조 자체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의결권 포함해서 36%를 본인 의결을 혼자 1인이 단독으로 5인을 함께 의결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데 이런 종목이요. 올해 22년도 2월에 600억의 무기명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이 무기명 채권이요. 무보증, 표면이율 0%, 상환비율 100%. 어떻게 보면 무기명자는 한없이 약한 상태에서 불리한 상태에서도 600억 원의 시총 대비에 어마어마한 채권을 받았다는 건 이 종목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봐야 됩니다. 또 국내 최근에 퍼블리싱한 워킹데드 이 올스타즈가 생각보다는 아주 괜찮게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총 안에서 600억의 무기명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불안에 떨기보다는 조금씩 하락시마다 마이너스시마다 종목을 모아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늘 여전히 하락장이기 때문에 파생에서 푸시 오르는 날이긴 하지만요. 이런 종목은 오히려 기회를 삼으실만 합니다. 네, 일단 지수가 무관한 종목 중에서 컴투스 홀딩스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무기명 채권 600억 원을 발행한 것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보통 소득세와 이자, 주민세를 뺀 이런 가격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요. 적어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이 하락장에서 차트만 보고 기술적인 매매를 하면 정말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8만 원에서 9만 원 선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3차 매도까지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는 하실 수 있지만 하락시마다 모아가십시오. 네,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심종석 전문가님. 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풍원정밀입니다. 풍원정밀은 금속 박판 가공 기술을 이용한 첨단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회사로서 금속 박판 가공 기술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얇은 철판에 정밀 가공을 하는 고부가가치 기술인데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또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오픈 메탈 마스크, TV용 아몰레드를 제조하는 스틱바 마스크, 풀 HD, 쿼드 HD 해상도를 가진 파이메달 마스크가 주요 제품입니다. 여기서 파이메달 마스크는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첨단 소재로서 고해상도의 색상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증착하는 데 사용하는 메탈 마스크로서 지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 다이니폰 인쇄가 독점하고 있는 파이메탈 마스크가 정부 주도의 국산화 핵심 부품으로 선정되어서 국산화를 성공하였고요. 2024년도부터는 대량 공급이 예상되고 이 파인메탈 마스크만으로서 매출 1천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파인메탈 마스크의 실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서는 차트상으로 지난 8월 22일 14% 이상의 상승을 만들면서 갭 상승을 한 후 이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조정 중에 있고요. 최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가능한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서 일자 목표가는 22,100원, 손절가는 16,300원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원 정밀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심종석 전문가님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뭐 일각에서는 1,400원 선도 돌파가 가능하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환율이 잡힐 수 있는 지금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달러의 강세 그리고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를 빨아들이는 이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1,500선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관련해서는 조금 주시를 하시면서 주식시장에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원달러 가들이 최근에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미영 전문가님. 역시 환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시장에서요. 가장 큰 금융이 글로벌 금융 안에서도 환율입니다. 그다음이 채권 시장이고 그다음이 원자재,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좀 더 작게 금융 시장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6월 달 이후로 환율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두 달 정도의 구두 개입이 없었고 1,350원이 넘어가게 되면 화칙이나 뭐 이런 환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세력을 좀 다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350원을 그냥 넘어버렸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한 1,345원에서 미리 현물 투입을 하면 자 환치기를 하거나 이런 악영향을 주는 세력들이 조금 물량 투입을 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넘어가는 상황에서 본다면 환율이 일단 1,350원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400원대까지 볼 수 있지만 이게 한없이 1,500원대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금융당국이 현물을 투입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우리가 일단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자, 금리 상승에 따른 우리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1,350원까지 다시 끌어내릴 때 현물 투입을 어느 정도 금융당국이 해준지를 주시한다 그러면 일단 한번 환율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환율을 방어하지 않는 구두 개입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는 지수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환율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금리가 내려가고 환율이 평가절 상이 되어진다 그러면 조금 지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환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